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음의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지리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계룡산입니다. 백두대간 중 금남 정맥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고 최고봉인 845m의 천왕봉을 중심으로 관음봉과 연천봉, 산불봉 등 28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계룡산의 능선을 잘 보면 닭의 벼슬처럼 생겼습니다. 닭의 벼슬 쓴 용의 모습을 닮아 계룡산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태조 이성계와 함께 이곳에 내려온 무학대사가 계룡산을 닭과 관련된 금계표란형, 용을 끌어온 비룡 승천용으로 보았는데 각각 중요한 동물의 형상을 한 자씩 다 계룡산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쨌든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은 곳이어서 조선의 도읍으로 정해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계룡산이 1000m도 채 안 되는 산임에도 명산의 반열에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백제시대 때는 계산동치라는 이름으로 중국 당나라에 알려졌고 신라시대 때는 토암산과 지리산, 태백산과 팔공산과 함께 오악에 속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상악인 묘양산, 하악인 지리산과 함께 중악 계룡산에서 매년 산신께 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신원사에 남아있는 중악단이 바로 계룡산 산신께 제를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한때 계룡산이 지금보다 훨씬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이상보의 선생 수필, 갑사로 가는 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대중매체가 원활치 않았던 때라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유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계룡산을 찾았습니다. 갑사로 가는 길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동학사를 시작해 가파른 길을 올라 오누이의 전설이 담긴 남매탑을 이야기하고 갑사로 내려간다는 내용의 수필이었습니다. 지금은 동학사에서 남매탑에 있는 상원암, 금잔디 고개를 지나 신흥암을 거쳐 갑사로 이어지는 5km의 구간입니다. 수필에 나왔던 것처럼 한방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철은 아니었지만 저도 수필의 기억을 따라 20여 년 전 홀로 동학사에서 갑사까지 계룡산을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다 보니 갑사만 자주 다니게 됐는데 언젠간 수필의 기억을 떠올리며 계룡산을 올라봐야겠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